캐나다 전역에서 개인 파산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토론토 시민들의 상황도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파산관리국 OSB가 발표한 최신 파산 자료에 따르면 토론토 시민들은 2022년 2분기에 개인 소비자 파산 666건과 채무 조정안 2,834건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제한은 기존의 조건 이외의 조건으로 채무를 청산할 것을 채권자에게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OSB에 따르면 이 제안은 파산법에 따른 정식 합의로 간주됩니다. 불과 몇 달 전인 2022년 1분기에 해당 수치가 각각 545건과 2,554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통계 결과는 특히 우려스러운 일인데요. 이는 개인 파산이 무려 22.2%나 급증했고 제한이 11%나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2021년과 2022년 2분기를 비교하면 개인 파산은 7.5% 감소했지만 채무 조정안이 22.8% 증가했습니다. 해당 통계들은 토론토가 지난 6월 말 캐나다에서 가장 비싼 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점과 일치하고 있는데요. 온타리오주 단위로 비교해보자면 온타리오주의 2022년 1분기부터 2분기 사이 개인 파산율은 12.8% 증가했습니다.